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FC를 보여드릴게요. 얘가 뭐냐면 헬리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스프링 IMU-F F4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새로 나온 F 플라이트 컨트롤러예요. 출시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건데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도 외국에는 있습니다. 얘가 재밌는 점은 CPU가 두 개가 달렸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쓰는 F4 CPU, 그러니까 F405가 들어가 있고, STM F405가 들어가 있고, 여기 F3 칩셋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예. F4가 하나 들어가 있고, F405가 들어가 있고, 여기 OSD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CPU를 사용을 해서 왜 사용하느냐? 두 개의 CPU를 왜 사용하냐면, 자이로 값에 추출되는 값들을 필터를 적용하는 역할, 그걸 적용해서 연산하는 역할을 얘가 맡고, 그리고 얘는 주 연산을 맡아서 실제로 명령을 전송하는 역할을 해서 병렬로 이렇게 움직여서 좀더그 성능을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루프 주파수 32K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샘플링 레이트라는 거랑 루프 주파, PID 루프 주파수라는 거랑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32K, 32K로 설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쓰는 포테인이 F4 OSD 버전 같은 경우는 32K에서 16K, 32K, 16K로 설정해서 씁니다. 얘는 32K, 32K로 설정을 하면 CPU가 100% 풀로 차갖고, 네, 못 써요, 그렇게. 값을 변경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못 씁니다. 근데 얘는 32K에서 32K를 완벽하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샘플링 레이트가 높으면 뭐가 좋냐? 샘플링 레이트가 높으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빨리 많이 채출을 하는 거죠. 자이로의 어떤 변화되는 값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채취를 해서 정확하게 연산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음에 모터 변속기에다 명령을 전달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D샷 1200, 2400, 그 다음에 그 프로샷 1000 같이, 그러니까 명령어가 디지털화돼서 빨리 이렇게, 그리고 그 조밀조밀하게 내려가는 그런 연산들을 처리를 해서 하기에 더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기체 동작이 빠릿빠릿하고 더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멀티샷하고 이런 것들을 그 멀티샷 같은 프로토콜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멀티샷은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보내는 아날로그 방식이고,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보내는 거고, D샷 12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오밀을 좀 이렇게 디지털 신호로 갑니다. 그래서 신호가 중간에 빠져요. 어떤 이유로든 뭐 노이즈가 끼다 어떤 형태로 하나 빠지더라도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이빨이 하나 빠지더라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빠지는 순간에 그 어떤 기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 이렇게 뭔가 뭐 이상 반응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그뭐 0. 뭐몇 마이크로 초로 단위로 일어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변속기는 좀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쓰시는 변속기들은 이 수십 암페어를 갖다가 변속기에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신호가 한번 빠지면 그 암페어를 끌어올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류를 응축을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하나 이빨이 빠지면은 신호를 그 응축 그 이쪽으로 전류를 모아갖고서 모터로 보내는, 그게 이빨이 빠져가지고 그만큼 그 타임에 딜레이가 걸리는 거고, 그걸 다시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잘 처리해주기 위해서, 샘플링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럽고 빠르고, 그 다음에 D샷 1200, 800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그동안 이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는 잘 모를 때는 좀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그 여러분들 모터 성능이 예전에 막2204 이런 거쓸 때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2207, 2306, 24078 이렇게 쓰기 때문에 모터가 더 많은 전류를 써요. 그래서 전류를 뭐 10A, 20A 쓸 때랑 지금 50A 쓰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40, 얘가 지금 40A에 50A 나오는 거고요.
얘는 기본이 50A짜리입니다. 얘도 따로 리뷰를 해둘 건데, 얘도 기본이 50A예요. 그죠? 엄청나죠? 요즘 나오는 모터들이 전류를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최대 맥시멈 뭐 50A 이상도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 보시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전류를 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그 이빨이 빠진, 프로토콜로, 그 명령어를 변속기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 텀을 제대로 받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는 높은 샘플링 레이트와 PID 루프 주파수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궁극의 32K가 되는데, 얘가 처음인 거죠. 예. 네, 얘가 처음인 겁니다. 키스 신형은 모르겠어요. 키스 신형은 제가 아직 안 써봐서 데이터를 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얘가 제가 접하는 걸로는 얘가 처음입니다. 외국 친구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서 리뷰를 하고 비행한 데이터를 영상들을 좀 계속 봐왔거든요. 이제 실제로 비행을 하는 조종 스틱을 잡고서 이렇게 스틱을 컨트롤할 때의 느낌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뭐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서 이렇게 보면서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데 기판 완성도도 높은 편이고 활용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32K를 지원하고 그 듀얼 CPU를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OSD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포트도 RX1번부터 6번, 5번, 6번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 같고요. 예, 포트가 5번까지 있나? 예, 5번까지. 예, 5번까지 5개를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쪽에 그냥 그라운드를 쫙 길게 빼버렸어요.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그라운드를 한 판에 이렇게 쭉 땜할 수 있게 이렇게 길게 빼고 5V를 쭉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3.3V를 이렇게 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땜을 좀 더 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고, 이쪽에 버저, LED, 그 다음에 서렌트, RX4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포트들 연결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소프트웨어 핀 할당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나 그 영수기들을 이쪽 포트 핀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버스 신호 오네. S버스를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 지금 좀 가려져서 좀 아쉬운데 여기에 배터리를 예, 6셀까지 이렇게 직결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6셀까지 직결해서 올릴 수 있고 배터리 전원을 쓸 것인가 5V를 쓸 것인가 필요에 따라서 예,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V를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5V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쓰면 5V를 올려서 바로 써도 좋죠.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 BEC가 3A짜리가 5V 3A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서 쓰면은 카메라, 영수기, 수신기까지 다 쓰기에 무리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직접 배터리를 연결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CPU가 두 개잖아요. 그죠? CPU가 두 개니까 전류를 그만큼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 가급적이면 그 배터리 전압을 바로 다이렉트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넥터가 있어요. 그래서 커넥터가 있어서 뭐 이쪽은 뭐 RX TX 핀들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요걸 가지고 여기 연결된 걸 가지고 여기가 이제 시그널 4번부터 모터 4번부터 1번까지 여기서부터 4번부터 1번까지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V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선 이거 보이시나요? 이 초록색 선이 얘가 중요한데 얘가 요거 점퍼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RX4선으로 쓸지 전류 센서로 쓸지 혹은 그냥 5V로 쓸지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 요거 두 개는 뭐 그쵸? VBAT 예 여기는 전압 요거는 VBAT 전압 쪽이겠죠? 예 VBAT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변속기가 VBAT 단자가 있다 그러면 이걸 올려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입력 전류입니다. 출력 전류가 아니에요. 이거 연결하실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올려갖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이 보드 안에서는 최대 2mA, 2,
2A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2A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류는 가급적이면은 영수기라든지 카메라 전류는 좀 나눠서 쓰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데이터 시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이로는 2060E를 씁니다. 자이로는 2060E를 쓰고 저 푸티니에는 2060E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거는 이게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얘도 2060E를 씁니다. 얘도 2060E를 쓰는데 얘는 32K 못 써요. 예. 얘는 32K 못 씁니다. 지원하지 않고 아마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 마텍 거거든요. 마텍 F405. 얘는 그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뭐 되어 있고 이제 그 진동방지 그로매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기존의 포트니 거보다는 되게 얇게 얄쌍하게 들어가 있죠. 얄쌍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 좀 스택을 쌓기에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런 거 하나 그 마텍 건데 이런 거 쓰면은 이렇게 짧거든요. 이게 얘는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올리고 너트 하나를 부드럽게 잠글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 정도 한 3mm 정도 더 볼트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맞추기가 힘드네요. 확대를 최대한으로 해놨더니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사실 뭐 그 배선 같은 경우야 뭐 그 참고로 연결해서 쓰시면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뭐 어떻게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리고 요 끝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그 변속기 신호선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변속기 신호선이 들어오는데 위쪽이 주의하실 거는 위쪽이 신호선, 아래쪽이 그라운드. 신호선, 그라운드. 요거에 주의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뭐 그라운드선 잘 쓰지 않죠. 변속기에.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실제로 그 연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고로 얘는 베타플라이트가 아니라 버터플라이트 연결합니다. 스펙상으로는 베타플라이트에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냥 굳이 베타플라이트를 쓰지 않고 버터플라이트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헬리오 버터플라이트는 베타플라이트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베타플라이트는 베타플라이트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배선도는 이렇게 헬리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베타플라이트고 얘는 버터플라이트입니다. 베타플라이트, 버터플라이트 똑같죠. 네, 한글 지원합니다. 한글 지원하고요. 재밌는 건 이 얘가 한글을 지원하는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10.2 기준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얘는 10.42라고 써있지만 얘는 10.2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베타플라이트 10.2 기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인터페이스나 뭐나 이런 거 설명드릴 게 없는 게 베타플라이트랑 똑같아요. 펌만 좀 다르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이 검색을 해서 여기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 플래시 펌웨어 도구 가면 안 나옵니다. 여기 가갖고서 보드를 선택하십시오 해갖고서 여기서 스프링 헬리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그 헬리오 스프링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RC6, RC9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여기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안정적인 버전을 좀 찾아서 지금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연결을 한번 해서 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렇게 불이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초록불이, 파란불이 깜빡깜빡하고요. 초록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하면 네, 연결이 됐죠. 자, 뭐 다른 거 뭐 가속도계 이런 부분은 뭐 특별하게 보실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포트 부분은 1번부터 5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쪽에 가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확대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포커스를 맞추고, 예. 자, 32K, 32K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예. 자유로 업데이트 주파수, PID 루프 주파수, 32K, 32K, 그 다음에 가속도계 옵션이 켜져 있죠. 32K랑 32K로 설정해서 가면은, 예,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반응이, 예, 같이 보입니다. 아유, 확대를 했다, 축소를 했다, 해야 되네요. 예. 이렇게 반응이 느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또 모니터에서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거랑 실제 연산을 해서 내보내는 값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설정에는 특별한 거 없고 재밌는 거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재밌다라는 건 뭔가 좀 쓸만한 기능, 예, 쓸만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걸수 있습니다. 자, 기존에 스마트 오디오 포트를 이번에 베타 플라이트는 3.3, 3.2, 3.2, 3.3 넘어오면서 스마트 오디오 포트들을 TBS 거에만 쓸수 있었어요. TBS 거에서만 쓸수 있었고 AKK라나 마하 같이 스마트 오디오 포트가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레거시 SA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거시 스마트 오디오 포트 서포트 지원 기능이 있어서 레거시 AKK 및 마하 2 VTX 스마트 오디오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놓으면은 약간 그 포트 부분에 대한 그 설정값만 약간 9버전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 스마트 오디오를 지원했던 그 명령어 버전으로 내려서, 이제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KK가, 베타 플라이트 펌이 업데이트 되면서 일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얘가, 해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베타 플라이트도 이번에 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차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3.4 버전까지는 네, 안 되고 있어요. 베타 플라이트가 지금 펌웨어 버전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요새 좀 정신이 없어서 제가 쓰는 포티니 기준으로 한번 보면 사실 포티니가 그렇게 호환성이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호환성이 되게 그 좋은 FC는 아닌데 설정을 잘 해놓고 쓰면은 쓰기는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레이싱 기체라든지 샘플링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쓰고 있었고 그렇긴 한데 포티니 F4 버전, 예, 3.3.3까지 나와 있네요, 현재. 3.3.3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업데이트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요런 기능들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뭐, 특별하게 나머지 부분에서 눈에 띄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띄는 기능은 없고, PID 값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지금 이거는 그 헬리오스 스프링 F4 기준의 PID 값이 45, 45, 50, 50, 20, 22,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ID 값이 P 값이 다 45고 I 값이 50이고 D 값이 20, 22,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얘를 좀 빼고 얘를 좀 빼놓고 자, 얘가 포티니 F4를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포티니 F4 기준으로.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그 FC마다 예,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왜냐하면 그이 설정 값들은, 필요에 의해서 다그 제조사에서 좀 변경을 해놓거든요. 자, 보시면은 40, 58, 70, 40, 50, 75. D 값이 30, 35. 그리고 마지막에 요의 D값은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죠? 포티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버터플라이트는 45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요 값이 8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값도 D값도 되게 낮아요, 다. 예. 요런 점에서 좀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요 뒤에 사실 RC 레이트랑 슈퍼 레이트 값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쓰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요 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시면은 쟤는 헬리오스의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값을 또 예민하게 예민하다기보다는 좀더 부드럽게 값을 설정해 놨구나. 그래서 물론 스틱 웍에 대해서 좀 반응하는 거는 물론 다 아시네이트나 슈퍼레이트 가지고서 스틱 웍에 의해서 가능하는 그 값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쓸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산이라서 갖고서 모터에다 회전 속도라던가 반응 속도 같은 반응 자체를 결정해 주는 이 PID 값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은 보시고 결정해서 써야 되는 값입니다.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값들이 특히 요 값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굉장히 낮게 잡혀 있다.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는 점이고, 디폴트, 그러니까 디포인트 웨이트라고 하는 그 설정점 가중 치유하고 그 설정점 전환 이런 부분들도 일일 잡혀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조금 더 기체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어떤 디테일한 설정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체를 운영을 한다. 뭐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했을 때, 혹은 프로버시가 난다고 했을 때, 저 값들을 조정을 해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알시레이트하고 슈퍼레이트는 여러분, 알시레이트와 슈퍼레이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조종계 듀얼레이트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반응 속도를 갖다가 조종계에서 줄 거냐, FC에서 해줄 거냐, 이걸 결정해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스틱을 많이 쳤을 때, 적게 쳤을 때, 얼마나 예민하게 해줄 것인가, 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 PID 값은 실제로 연산이라서 모터가 회전이 반응이 빠르게 올게 할 것인가, 느리게 올게 할 것인가, 혹은 그, 이게 이제, 요를 쳤을 때, 피치를 쳤을 때, 이 값이 임계치에 올라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해 주실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또 한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서 네 저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그 기체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뭐 제품 리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설정값 세부 설정값에 관한 부분들은 비행 특성하고 또 물론 이 값이 바뀌면은 모터라든지 변속기라든지 혹은 프롭이라든지 다 상관관계가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값을 바꾸면서 하고는 있지만, 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 아직도 저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그 기록 테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요. CLI에서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태터스 한번 체크해볼게요. 스태터스 체크를 해보면은, 자, CPU 기본 클럭이 192로 나옵니다. CPU 14에도 기본 클럭은 192로 나오고요. 얘도 192로 나와요. 그리고 CPU 점유율이 보시면 CPU 사용률이 어디갔냐 55% 정도 나옵니다. 14는 32K에서 16K 세팅을 해놓고서 쓰면 32%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55% 나옵니다. 근데 14는 자꾸 14이라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제가 주력으로 쓰는 거니까 비교할 대상인 것밖에 없어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32K, 16K로 하면은 32K, 32K로 하면은 32K가 다안 나와요. 실제로. 그 값을 어디서 보시냐면은, 자이로 레이트에 보시면 여기 보면 31250돼 있죠. 예. 32K가 정확히 3200KB 바이트가 아니에요. 예. 31250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값이 적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 32K, 32K를 쓰면 이렇게 나오지만, 포티니 같은 경우는 32K가 안 나와요. 2200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2K가 아니고 22K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CPU 점유율이 100%가 됩니다. 포티니는 그래요. 32K로는 CPU 점유율 100% 돼서 못 써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해서 써야 되는데, 오버클럭을 안 해서 쓰고, 참고로, 아까 보여드렸던 마텍 거 같은 경우는, 마텍 거, 보여드렸네, 제가. 네. 영상을 몇 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네. 마텍에도 지금 2060이 그 자이로가 여기 들어갑니다. 마텍 제품에도 2060이 여기 자이로가 들어가는데, 예. 자이로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 샘플링 레이트가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쟤는 기본 클럭 스피드가 167인가로 되어 있어요. 얘는 197이고, 14도 197이고, 오버클럭을 해서 쓸수 있는데, 오버클럭 그
레인지는 192, 216, 240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클럭을 해갖고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CPU 발열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발열 체크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빨간 점으로 이렇게 해서 어딨냐? 예. 예, 42도 정도 나오죠. 자, 이게 F4 쪽으로 가면 좀 높아요. 밖에서 외부 온도 재는 거랑 또 저기서 재는 거랑 또 달라서 예. 46도, 47도 아까 했을 때 한 48도까지 나오죠. 여기서도 그 스태터스 체크를 하면 CPU 온도가 여기서 53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열이 너무 높아진다 그러는 거, 열이 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계적인 그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오버클럭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 예, 스태터스를 몇 번 이렇게 찍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 32, 34 뭐 이렇게 나오고, 자이로 레이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arming disable flag rx loss and cli ms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베타플라이트가 10.2로 업데이트 되고 베타플라이트가 3.3, 3.2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3.0로 올라오면서 이런 이거 연결 이렇게 usb 꼽혀 있을 때 arming 안 되도록 이렇게 명령을 폭주 방지 기능이라고 하나요? 그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아마 베이스로 해서 똑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좀 얘기가 길어졌죠? 네. 자, 살짝 따끈따끈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한번 또 연결을 해보고 비행을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좀 어떤 그 반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실제 비행을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요새는 그 변속기들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프로토콜들이 더 높게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참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따로 리뷰를 해드릴 건데, 얘가 레이서스타에서 나온 그 50A짜리 변속기를 루메니아에서 OEM으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프로샷을 지원해요. 예, 이 가격대에 이제 프로샷을 지원하는 건 얘가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얘를 한번 더, 얘를 한번 써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프로샷의 느낌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기존에는 제가 지금 다 D샷 1200으로 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D샷 1200의 반응은 사실 멀티샷이나 원샷하고 비교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프로샷이 됐을 땐 또 어떤 비행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 번 더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셀프적인 실제 연결해서 비행도 하는 이런 리뷰들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헬리오사의 스프링 F4 듀얼 CPU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병렬 CPU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F4와 F3가 같이 들어가 있는 헬리오사의 스프링 F4를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거 한 번 더 리뷰를 할 건데요. CLI의 명령어, 전용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GUI에서, 그러니까 컨피규레이터에서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개선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 번 더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빛 데이였습니다.